좋은 친구 MBC. 네, 매주 목요일 저녁 생방송 제주엔으로 새롭게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직원부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장인정입니다. 네, 이게 정말 생방송으로 진행이 되니까 네. 정말 설레고 특별한 마음으로 여러분들을 만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생방송 제주엔은요, 매주 목요일 저녁 생방송으로 이름대로 생방송으로 생생한 또 소식, 또 화제 현장들, 그리고 문화 소식까지 다양한 정보들을 모아서 여러분들께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첫 시간인 오늘도요, 재밌고 알찬 소식 모아서 푸짐하게 준비했으니까요. 지금부터 한 시간 저희와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생방송 제주엔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네, 오늘 제주엔의 첫 번째 코너는 제주의 길을 따라서 만나는 네. 맛과 멋의 지도를 만드는 시간, 바로 이름하여 이 길엔 시간입니다. 와, 네. 그렇습니다. 길 따라, 맛 따라, 멋 따라 그렇죠. 요리조리 다니실 좌영국 리포터,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또 만납니다, 우리. 네, 제주의 볼거리, 먹을거리, 즐길거리, 와. 제주의 새로운 지도를 만들어 나갈 이 길엔의 좌현국입니다. 네. 아니, 근데 제목만 들어도 앞으로 우리가 어떤 길에서, 제주의 길이 정말 많잖아요. 그러니까요. 어떤 길에서 어떤 것들을 소개해 주실지 벌써부터 기대가 돼요. 야, 예. 오늘 또 첫 방송이잖아요. 그런 만큼 제주하면 딱 떠오르는 그런 관광지를 제가 다녀왔거든요. 딱 떠오르는 곳. 딱 떠오르는 그런 관광지. 네. 어떤 길을 다녀왔는지 바로 떠나보시죠. 바로 갑시다. 하나, 둘, 셋. 제주에서 태어나 한식, 양식, 중식, 일식, 그리고 제주식까지 맛있는 음식이란 음식은 다 찾아다닌 남자, 좌현구. 누구예요? 야, 이게 누구예요? 저예요. 아니, 이게 실화예요? 멋지다. 와. 맛있지 않으면 입에 대지 않는 나란 남자. 재료만 봐도, 냄새만 맡아도 맛있는 음식인지 아닌지 선별 가능. 먹방자 선생과 함께 떠나는 맛보장 여행지도. 와. 여기는 중문 관광로? 오늘 안녕하세요. 먹방좌 선생입니다. 우리만의 제주의 길 지도를 만들어낼 좌 선생. 앞으로도 이뻐해 주세요. 오늘 첫 코너라고 나비도 출연했어요. 네, 제주도에 정말 맛있는 길들이 많잖아요. 꽃향기. 오늘은 또 어디로 가야 될까요? 제주도 하면 관광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관광지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곳이 이곳이 아닐까 해서 모셔왔습니다. 이곳? 여기? 중문. 제주를 방문하는 관광객들에게 다양한 볼거리와 즐길거리를 제공하는 곳. 제주만의 특색이 있는 그런 식당들이 많거든요. 가보실까요? 소개해드릴게요. 가보죠. 제주의 맛을 느끼고 싶은 분들은 지금부터 주목해주세요. 중문 관광로에서 소개해드릴 첫 번째 음식은 제주의 두부 요리들입니다. 그냥 봐도 너무 건강한 음식. 고소해요. 여러분, 여기 중문 관광로에 두부 전문점을 찾았는데요. 둠비. 제주도에는 두부를 둠비라고 해요. 둠비. 정겹잖아요? 귀엽잖아요? 둠비. 저 거무공 두부도 너무 좋아하는 두부 요리 한상이 펼쳐졌습니다. 향기롭고. 기대되는데요. 여러분, 이렇게 훌륭한 두부 요리 우리 사장님에게 물어봐야 되겠죠? 사장님! 사장님 나와주세요. 아드님 말고 사장님. 사장님. 네. 두부찌개 아드님 두부찌개. 이 제주도 이 두부가 이게 제주도에 웬만하면 흑돼지집, 뭐 갈치요리집 이런 곳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 관광지에 네. 두부 요리집을 오픈하셨어요. 네. 그 이유가 뭘까요? 부모님이 항상 말씀하시던 게 우리 동네 진짜 밥 먹을 데가 너무 없다. 왜냐면은 흑돼지집, 갈치집 너무 많다. 그래서 너가 한번 두부집을 한번 해보는 건 어떠냐 그렇게 제안을 하셔가지고요. 충분히 이렇게 오픈하게 되었습니다. 이 두부 자체를 우리 또 젊은 사장님께서 직접 만드셨다? 네, 맞습니다. 이 콩물 직접 만드셨다? 네, 직접 다 순수 콩하고 물로만 이용해서 그렇게 만들고 있습니다. 와. 누구보다 이른 아침을 맞이하신다는 사장님,
이렇게 매일 직접 두부를 만들고 계신데요. 재료는 오로지 제주의 물과 콩뿐. 더 고소하고 더 부드러운 두부를 만들기 위해 오늘도 열심히 노력하고 계신답니다. 네. 아, 두부가 이렇게 김이 보랑보랑 날 때 있잖아요. 아~ 따뜻할 때 먹는 맛이 있어요. 제주는 겨울에서 다 두부가 다 올라가고. 야, 너무 좋습니다. 두부는 이게 제일 중요한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는 점. 저희 스승님이 매일같이 얘기하시던 게 항상 깨끗하게 해라. 아, 그리고 두부 만드는 것보다 청소에 더 많이 신경을 써라. 아, 청결. 그리고 항상 일정하게 만들어라. 일정하게. 그러니까 꾸준히 매일매일 일정하게 만들어라. 이런 얘기지 않을까요? 아. 그래서 가르침을 주신 대로 저는 그대로만 하고 있습니다. 꾸준함과 청결합니다. 그렇죠. 그러면 본격적으로 먹어보겠습니다. 몽글몽글몽글. 탱글탱글탱글. 아니, 저게 두부가 맛이 다 다르더라고요. 아~ 네. 아, 따로 간이 필요 없어. 요즘 같은 이런 비리 날씨에도 저런 단백질을 많이 섭취해야 되잖아요. 맞아요. 아니, 누가 보면 해장국 드시는 걸로 보여요. 네. 그냥 고소하기만 한데 그냥 시원하더라고요. 그냥 아니, 이게 맑은 해장이 될 수도 있고. 간이 그렇죠. 너무 알맞게. 아니, 오늘 옷도 두부같이 입고 갔다 달아, 밝은? 네. 큰 두부 같죠? 노랑 뽕. 밥이 있는데 밥이 생각나지 않는 맛이야. 진짜? 그냥 와. 이 그대로만 먹고 싶어요. 좀 편안한 또 음식을 또 찾는 분들이 있잖아요. 이거 먹으면 이 오전 내내 편안해질 것 같다. 아니, 저렇게만 먹어도 좀 든든하게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요. 탄수화물이 생각나지 않는 맛. 두부 지짐도 또 먹어줘야죠. 정말 오늘 만든 두부라서 그런가? 비 오는 날엔 또 저 두부 튀김이 그러니까. 아, 뭐 사막을 먹어야지. 맛있지, 지져가지고 고소하게. 제가 고기보단 두부를 좋아한다고 했지만 그래도 우리 사장님이 또 아침에 이렇게 정성껏 또 고기를 쌈고 계셔가지고 안 먹어볼 수가 없죠. 그래서 다 해서 야, 너무 눈을 행복하게 만들어주시네. 자영국 씨가 맛 좋을 때 말을 못 하죠. 먹느라. 아는 맛. 말을 잊지 못해. 아는 맛이라서 방해받고 싶어. 무섭다. 딱 그겁니다. 야, 맛있다. 와, 순두부를 이렇게 쭉 눌러가지고 아, 만든 그 판두부거든요. 아, 뭔가 우리가 마른 두부나 이런 두부를 먹었을 때 조직감이 많이 느껴지잖아요. 뭔가 씹는 듯한 느낌이 나는데 이건 정말 치즈 같아요. 그냥 슬슬 녹아. 아니, 저거 먹을 때 우리 생각도 좀 하면서 먹어요, 지금. 그래요. 여름이니까. 좀 가져올 법도 한데. 공국수. 매일 야, 만들어서 꽉 그날 꽉 재료 소진하기 때문에 못 갖고 왔어요. 여러분들은 송인정 아나운서가 두부를 얼마나 좋아하는데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요. 저는 그대로 먹는 걸 좋아하긴 하는데 소금. 어? 소금만 조금 넣어서 저도 소금. 고소함을 저도 더 극대화시키고 싶다. 저는 이 설탕을 넣으면 좀 약간 감칠맛이 올라가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소금을 넣어서 너무 크리미하게 먹는 걸 저는 좋아합니다. 저 무슨 까르보나라 같은데요? 그니까 여름엔 이거만 하는 게 없어. 야, 난 콩국수로 뭐 면 치게 하는 것도 궁금해. 면으로 뭔가 바르는 느낌이야, 이렇게. 야, 이거 크림 아. 파스타네. 크림 파스타예요. 김치. 다 올려가지고. 진짜 배고파요, 지금. 지금 저녁 시간이 저녁 시간이어서 콩국수 맛집이 될 수밖에 없지. 날도 더우니까 콩국수 찾는 분들 생각나실 거예요, 지금. 죄송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여러분, 이 길거리, 이 중문 관광로에는 맛집들이 굉장히 많이 포진되어 있는데요. 좀 전에는 땅에서 나는 식재료로 맛을 봤다면 이번에는 제주의 바다에서 나는 식재료로 제주를 느껴보도록 하겠습니다. 밥 보러 가보실까요? 아무래도 이제 중문 관광로가 제주의 바다를 접하고 회를 있습니다. 맛보고 싶다고요? 제주만의 감성도 느끼고 싶다고요? 그렇다면 고민하지 마세요. 감성과 맛, 신사람까지 모두 자리 잡은 중문 관광로의 캐주얼 횟집을 소개합니다. 이곳에선 음식이 나오면 바로 카메라부터 켜게 되는데요. 와, SNS 감성. 올려야 돼, 저거 인별그램. 그렇죠. 비주얼이 너무 좋은데요? 아, 횟집? 자랑하고 싶어지는 고차 이런 느낌이 아니에요. 요즘에 이렇게 쟁반으로 해서 이렇게 그 냉삼집이나 고깃집에서 이렇게 주기도 하고 제주도 그런 뭐 차롱 밥상 같은 느낌의 이런 느낌이기도 한데 그러네요. 좀 낙 차롱 밥상일까요? 아, 네. 여기서부터 고등어에 참돔에 브리라라고 히러스랑
그 방어랑 교잡종이에요. 네. 그래서 여름에도 기름기가 있는 생선이고요. 여기서 전갱이, 갈치순, 여기 자리돔, 그리고 여기 딱새우에 전복회, 멍게, 뿔소라이입니다. 와, 전갱이. 너무 푸짐하네. 우리 그 제주산들 그 각재기 하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여기 또 독특한 게 여기 자리돔 네. 같은데 네. 보통 자리돔이 이렇게 그 회 그 뼈채 이게 아그작 썰어가지고 그 식감으로 먹잖아요. 근데 여기는 오 정말 이게 다 뼈를 다 떴네. 뼈가 없네. 네 아무래도 호불호가 심하다 보니까 아 맞아. 저희도 어린 분들도 드시기 편하게 아, 우리 사장님 세심하시네요. 그 자리돔이 그 막 이게 그 까끌까끌하니 그 뼈가 씹히고 어 뭐 철분이니 칼슘이니 뭐 막 이렇게 그 좀 이게 싫어하는 사람들 있거든. 예. 근데 이렇게 그 고소하니 고소하니 그 자리돔의 그 기름진 맛을 느끼는 분들이 있잖아요. 네. 아, 이렇게 이걸 다 일일이 다 뿌떠가지고 요즘 자리돔철 아니겠습니까? 네. 아, 그 정도면 사실 그 자리돔의 그 식감을 살려서 기름진 게 하면서 기름기가 확 오네. 그런데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 까끌까끌한 뼈가 안 씹힌다는 거지. 와. 너무 다양하게 이게 한 쌍에 다 있네요. 물회도 이렇게 뭔가 이 제주도식으로 해산물들 어디서 다 갖고 오나요? 해산물들은 저희 제주에서 다 받아오고요. 이렇게 성게 같은 경우는 저희 사장님 어머님께서 직접 해내셔가지고 직접 해오시는 거거든요. 오~ 네. 아 성게 와~ 감동 성게. 감동 와~ 이거 이렇게 포화를 누려도 되나요? 아 그리고 너무 예쁜데 올라가 있는데요? 아니 저 지금 저 한 숟가락이 얼마인 줄 아세요 지금? 와. 치아로 와. 응격이가 싫어. 치아로 씹기도 싫어. 혀와 혓바닥으로 그냥 녹이고 입천장으로. 제가 입안에 평생 가둬놓고 싶어. 그렇죠. 야. 어떻게 해야 돼? 와 그러면 이게 이렇게 본격적으로 제가 먹어봐야겠는데 아, 네. 제가 하나 부탁해도 될까요? 네 어떤 걸? 아, 마지막에는 제가 또 이렇게 회답 비벼먹는 거죠. 아, 큰 대접하고 아, 네. 참기름통 하나만. 아,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아유 여러분 진짜 정말 죄송합니다. 아까 이거 참기름 냄새 아니에요 이거 지금? 아 그렇죠 그렇죠. 아 참기름. 먹겠습니다. 아 정말. 아니 이 영상 4D예요? 아 느껴지시죠? 느껴져요. 네 제가 멘트를 해야 되는데 너무 맛있으니까 일단 먹게만 되더라고요. 야. 여러분 보세요. 보기만 해도 눈이 맑아지는 느낌이에요. 지금 배가 너무 불어서 소화시키러 여기 천재연에 왔거든요. 중문에 맛있는 것도 많고 이렇게 이쁜 것도 굉장히 많답니다. 여러분 중문으로 오세요. 아우 네 아. 뭔가 종합 선물 세트 같았다고 네. 할까요? 뭘 좋아할지 몰라서 다 준비했어. 이거 그러니까. 아닌가요? 아니 왜냐하면 중문 관광로가 원래 7코스를 접한 곳이잖아요. 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찾는 곳인데 맞습니다. 저렇게 따라서 여행을 해도 좋겠다는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네, 맞아요. 이 아침에 금방 만들어진 두부를 뜨끈뜨끈하게 배를 탁 가볍게 아. 채워주면 아. 너무 좋잖아요. 네.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중문 관광지 안에 폭포도 보고 식물원도 보고 박물관도 보고 이러다 보면 또 배가 고프겠죠. 그러면 저희가 소개한 횟집에 가서 신선한 회를 먹으면 될 것 같아요. 맞아요. 네. 특히 아까 그 횟집은 감성도 감성이지만 가성비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맞아. 너무 저렴하고 아, 너무 신선하고 너무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게 메뉴도 매일매일 바뀐대요. 그러는 이유는 이 신선한 횟거리가 매일 바뀐다는 얘기겠죠. 뭐 제주에서만 먹을 수 있는 뭐 딱새우회, 고등어회뿐만 아니라 제철회도 즐길 수 있는 그런 캐주얼한 횟집. 네. 보세요. 아니 아까 그 두부집이 굉장히 인상적인 게 요즘에는 비건 분들도 많은 또 제주에 여행도 오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먹을 데 없다 이런 찾은 분들이 있는데 정말 선택의 여지 없이 딱 찍어서 드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또 먹고 싶어라. 아. 부럽다. 너무 좋았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아. 좋아요. 오늘 중문 관광로의 맛있는 소식까지 푸짐하게 알차게 준비한 네. 자영구 리포터 수고하셨고요. 네. 다음 시간에도 요리조리 한번 떠나볼까요? 네, 떠나보시죠.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자, 이번에는 제주 곳곳의 생생한 현장 속으로 들어가 보는 현장 N 시간이 되겠습니다. 정정우 리포터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 생방송 제주 N 속의 현장 N. 오. 현장 속엔 저 정정우 리포터가 있습니다. 와. 자, 앞으로 제가 비가 오나 바람이 부나 태풍이 오나 이 도민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 현장 속으로 발 빠르게 뛰어 다녀오겠습니다. 와, 네. 아까 그 정신을 정말 첫날부터 바로 실천하셨다면서요. 첫날 그렇게 비가 많이 왔다고 하던데. 그럼요. 그 원래 이사 갈 때 네. 그리고 또 이제 뭔가 신장 개업할 때 비가 오면 더 잘 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대박난다고 하죠. 오늘 또 우리 생방송 제주에는 첫 방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 축복의 비를 맞으면서. 와, 축복의 비. 네. 자, 비가 오는 그 현장 속으로 먼저 영상으로 만나보겠습니다. 많이 오죠? 비가 내리고 어머 이게 누구야 이게 감성 너무 멋진 거 아니야? 비를 맞는데도 멋져 보여. 일부러 약간 컨셉 잡은 거 아니에요? 세상에 아우 짠한데요. 왠지 정현진 PD가 시킨 거 아닌가요? 노래도 불러 봐. 어머 왜 저래? 맞으며 하루를 그냥 돌릴 수 없죠. 자, 이렇게 비가 오는 날 어디 갈까 개그를 했다가 망설이시는 분들 걱정하지 마세요. 비가 와도 우리 제주에서 즐길 수 있는 거리가 무지하게 많다라는 거 모르시는 분들 지금부터 채널 고정하시고 바로 어디인지 함께 출발하겠습니다. 비가 오는 날에도 아이들의 즐거움은 계속돼야겠죠. 호기심과 흥미를 자극하면서 바깥 놀이를 대신할 실내 체험장을 소개합니다. 어우, 저 신나 표정 보세요. 한껏 신났네요. 제가 처음 찾은 곳은 지난해 문을 연 서귀포시의 한 전시관인데요. 야, 진짜 비 많이 오는 날 같은데. 비가 오는 주말, 여러분들 갈 곳을 잃었다. 걱정 뚝! 그 첫 번째 공간을 제가 왔습니다. 바로 여기가 어디냐면 생약놀이. 발음이 너무 어려워요, 발음이. 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제가 전문가분을 모셔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생약의 모든 것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지난해 4월 28일 날 서귀포 돈데코시에 개관한 생약 관련 전문 전시관인데요. 우리 국민들에게 생약 자원의 보존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알리고 생약 자원에 대해서 직접 체험하고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설립되었습니다. 생약 전시관에서는 우리 일상에서 만날 수 있는 동식물성 생약 자원들을 전시하고 있는데요. 먼저 우리나라의 대표 생약 300여 점을 전시한 생약 표본실을 살펴볼까요? 근데 되게 생소하긴 한데 신기하네요. 이건 진짜 같다. 정말 신기해. 뱀이네. 네, 이건 살모사 동네. 뱀입니다. 진짜 같죠? 날린 껍질을 우리가 생약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진짜 같은 진짜네요? 그것도 진짜예요? 진짜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곳에선 약재로 쓰이는 생약들을 한눈에 살펴볼 수 있었는데요. 귀한 웅담의 녹가까지 봤으니 이제는 문제를 풀어볼 차례입니다. 드디어 여러분들 위한 또 저를 위한 특별한 퀴즈 타임! 박수! 두두두두두두두두두. 자, 과연 이 소 안에는 어떤 생약이 있을까요? 소요? 네. 소는 소고기를 맛있게 먹을 수 있는데 약으로 쓰인다고요? 한번 맞춰보세요. 네. 소에는 어떤 약이 있을까요? 우황. 네. 우황청심원을 떠올리면 쉽게 알 수 있겠죠. 이거 맞네. 맞네. 우황청심원. 몰랐는데요? 아, 그 우황청심원이에요? 그 우황이에요? 맞습니다. 그 우황이에요. 자, 전복에 들어있는 생약은 무엇일까요? 전복? 제주함도 해산물인데. 전복 껍질을 우리가 석결명이라고 해서 생약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 석결명이요? 네, 석결명이요. 그게 우리 몸에 어디가 좋은 거예요? 네, 눈을 맑게 해주는 그런 효능이 있습니다. 자, 이번엔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 중인 생약 공방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유리용기에 식물과 흙으로 작은 숲을 꾸미는 테라리움을 만들어 봤는데요. 커가는 모습을 보면서 네, 약간의 힐링 같은 것도 나만의 반려식물이기 때문에 네. 우리 아이 이름 뭐라고 지을까요? 하나, 둘, 셋. 소중이.
자, 이번에는 잠시 관람을 멈추고 비와 함께 힐링 타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이거 뭐예요 대체 이 조합은? 2층에서 네. 이렇게 멋진 숲을 관람할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야, 아니 우리가 시원하네. BP에서 즐길 공간 찾아왔는데 네네. 아니 비를 또 즐길 수가 있네요. 네. 테라스에서 분위기 있게 차도 마셨는데요. 놀라운 것은 이 모든 게 무료라는 거. 건강에 좋은 어? 차. 어, 진짜요? 네? 근데 이 뽕잎차는 몸에 어디가 좋은 거예요? 네, 혈액 개선에도 좋고 그다음 눈도 맑게 해주고 소화에도 좋습니다. 야, 와, 아까 배웠던 우리 전복 껍데기 그 석결명. 네. 비멍이 많이 배워가지고. 비멍. 생각보다 받으셨는데요. 자, 비 오는 날에도 체험을 즐길 수 있는 곳, 그 두 번째로 찾은 곳은 제주 시내에 위치한 소프트웨어 체험센터가 되겠습니다. 귀여운 로봇은 물론 자율주행 자동차의 가상현실 체험까지 아이들이 너무나 좋아하겠죠. 아, 저걸 다 체험해 볼 수 있다는 거죠? 오, 그럼요. 제가 와, 다 하고 왔습니다. 저런 거 진짜 디지털 도리토 약대가 있는데요. 야, 뭔가 신기한 게 참 많습니다. 이 공간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실 분 제가 옆에서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도내 초중 중학교 모두라면 여기 와서 디지털 관련 교육과 체험을 할 수 있는 저희는 미래체험센터입니다. 어른들이 꽤 많아요. 네, 여기는 남녀노소 불구하고 누구나가 다 디지털 관련 기자재, 게임 등을 체험하실 수 있습니다. 이야. 모두 무료입니다. 와, 정말 옆에 자, 그럼 저와 함께 이 소프트웨어 체험을 시작해 볼까요? 이건 그냥 보드 게임 같아 보이는데요. 야, 뭔가 좀 용어들이 많은데 이 게임의 목적, 왜 만들어진 게임이에요? 이게 미래 기술 키워드들이 있어요. 로봇공학, 바이오, 반도체 같은 키워드들을 조금 더 이해하기 쉽고 재밌게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게임입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 게임을 통해서 이 미래의 과학기술의 용어를 배워갈 수 있다, 이 말이죠? 네, 맞습니다. 자, 그럼 깜짝 즉석 퀴즈! 자, 질문 드립니다. 빅데이터! 무엇입니까? 데이터란 과연? 사람들의 행동, 위치 정보, 의견 등을 분석해주는 그런 예측해주고 추론할 수 있는 데이터죠. 너무 쉬웠나요? 두 번째. 똑똑하신데요? 옆에 계신 분께 로봇공학이란? 아, 로봇공학. 당황하셨는데? 저는 잘 모르는데 말이죠. 로봇공학. 이럴 때는 아, 카드를 먼저 뽑으면 여기 네. 밑에 설명이 나와 있어요. 아, 찬스! 임기응변. 네, 제가 네. 보는 설명에는 네. 의료 보안, 제품 생산 등에 활용된다라고 적혀 있는데 아. 이런 식으로 카드를 보면서 게임에 접목해서 교육력도 높일 수 있는 그런 카드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에, 우와. 이곳에서는 어린이들이 무언가를 열심히 만들고 있었는데요. 여기는 메이커 스페이스 존이라고 해서 지금 친구들은 3D 펜을 가지고 다양하게 자기가 상상하고 만들고 싶은 그런 것들을 창작물을 만들어내는 그런 공간입니다. 3D 프린터가 있어 아이들의 상상력과 창의력도 쑥쑥 키워준다고 합니다. 오. 이곳에서는 하교 시간에 맞춰서 다양한 코딩 교육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코딩으로 드럼을 연주해 본다고 하네요. 코딩으로 드럼이요? 신기하지 않아요? 아이들이 하고 있습니다. 놀란 거 한번 테스트 한번 해주세요. 오, 저 지금 드럼이네요. 우와. 아이들이 직접 프로그램을 코딩을 한 우리 친구 그래서 꿈이 뭐예요? 프로그래머요. 프로그래머. 와. 미래가 밝은데요. 우리 친구가 정말? 만든 프로그램으로 어떤 거 개발하고 싶어요? 이렇게 사람들이 생활하는데 편리한 프로그램? 예를 들면? 예를 들면은 이런 질문은 딱히 예상을. 요즘 아이들이 똑똑해요. 솔직해, 자, 솔직해. 제 1회 미래체험 로봇축구 대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와. 로봇축구. 체험, 화이팅! 영화에서만 보던 걸 10골을 넣어야 돼. 얘들아 준비. 야! 미래 미래 화이팅. 자. 휘. 이기는 경기 시작합니다. 경기 시작과 함께 다들 로봇 선수와 하나가 된 듯 집중하면서 축구 게임을 펼쳤습니다. 이곳에서는 휴대폰 게임 대신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춘 다양한 디지털 게임들을 체험해 볼 수가 있었는데요. 게임을 하면서 인공지능과 소프트웨어도 배우고 일석이조겠죠. 자, 여기서 네, 드디어 저희 팀이 한 골을 넣었습니다.
골을 넣었어요. 보셨어요 아까? 봤어요. 그냥 이렇게. 야, 이게 너무 재밌는데 네. 내일 제가 바로 와가지고 바로 할 수 있는 거예요? 아, 그거 너무 아쉽고요. 예약이라고 있어요. 아, 예약을 해야 되는구나. 네, 뭐 저희 한 달 전에 이제 프로그램 다 열리는데 다 예약해야 돼요. 하루 전까지. 트렌드예요. 저희가 맛집도 예약해야 되고 다. 그 대상별로 엄청 많은 네. 체험할 수 있는 게 많아요. 이제는 비가 와도 뭘 할까 고민할 필요 없겠죠? 전시장과 교육장은 언제나 문을 활짝 열고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생약의 모든 것을 알고 싶다면 그리고 다양한 소프트웨어와 인공지능을 체험해보고 싶다면 지금 바로 문을 두드리세요. 네, 요즘에는요 그 인터넷에 비 오는 날 제주 여행 이렇게 검색을 하면 리스트가 쫙 나와요. 그럼요. 예, 네, 근데 이런 정보들을 잘 알아두면은 비가 오거나 날씨가 좀 궂은 날 네. 이렇게 전시관이나 체험관을 찾을 수 있는 유용한 정보를 찾을 수 있다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하지만 오. 가장 중요한 거 이 화면에서 봤던 모든 것들이 다 무료라는 거. 네. 굉장한 매력 아니겠습니까? 당연하죠. 아, 진짜 좋은데? 자, 특히나 이 소프트웨어 체험관에서는요. 한 달 전에 미리 사전 예약이 꼭 필수라고 하니까 우리 아이들의 일정과 스케줄을 잘 확인해서 미리미리 서두르시기 바라겠습니다. 와, 근데 아까 처음에 소개해줬던 그 생약 전시관 네네. 이름은 사실 좀 생소하고 좀 발음도 살짝 어렵기는 한데 맞아요. 이 체험 프로그램이 너무 다양해서 뭐 어린 친구들, 어린이들 당연히 좋아할 것 같고요. 네. 어른들도 너무 재밌을 것 같은데요. 그럼요. 저 가보고 싶어요. 그 어른이 여기 있잖아요. 저도 가보고 싶어요. 다 무료였잖아요. 또. 다 무료잖아요. 네. 자, 뭔가 날씨가 조금 애매할 때 꼭 찾아가시면 좋은데요. 네. 특히나 이 생약 전시관에서는요. 개관 1주년을 맞이해가지고 네, 올해 12월까지 교육과 체험 프로그램들을 다양하게 즐길 수가 있다고 합니다. 와. 네, 비가 올 때 놓치지 마시고 제가 함께했던 모든 것들을 곳곳에 다 누려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정정우 리포터 비가 오는 비가 내리는 네. 현장에서 비가 내리고 음악이 흐르면 네.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네. 주 현장엔도 기대해볼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지구를 생각하는 1분 시간입니다. 네, 날은 계속 점점 뜨거워지고 요즘 폭염에 폭우, 이상기후가 이어지고 있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화면으로 담아봤습니다. 네, 지구를 생각하는 구하는 네. 1분. 네, 아마 우리가 이 정말 지구를 구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상생활에서 할 수 있는 실천 방법들을 소개하는 시간인데 여러분도 도전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부터 바로 실천해야겠어요. 일회용 컵이 아닌 다회용기 사용하기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생방송 제주엔 함께하고 계신데요. 지금 시각이 6시 31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네. 자, 이번에도 또 새롭게 또 소개해드리는 시간이 될 텐데 지역의 한 주의 다양한 주요 현안들을 소개하는 시간입니다. 2주엔이라는 시간인데요. 오. 자, 제가 오늘 나오실 분이 아까 만났는데 인상 너무 좋으시고 목소리 너무 좋으시고 예, 만나보겠습니다. 우와. 자, 제주의 소리 여기서 나오셨습니다. 박성우 기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 목소리 네. 진짜 좋으신데요. 목소리 네. 좋다는 얘기 많이 들으시죠? 네, 목소리만 좋습니다. 네. 제주의 소리 기자님이라서 그러신가. 네, 저희 네. 시청자분들께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제주의 소리의 박성우 기자입니다.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 한 주간에 우리 제주에서 벌어지고 있는 주요 이슈들을 정리해서 이제 전해드리게 될 텐데요.
우리 앞에 계셨었던 우리 리포터님들이 텐션이 너무 좋으셔서 네. 제가 좀 부담이 없지 않아 있기는 한데 네. 그래도 네. 중요한 내용들, 중요한 소식들 쉽고 재미있게 전달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네. 자, 그럼 오늘 바로 첫 번째 소식부터 한번 들어볼까요? 네, 이 오영훈 제주도정 벌써 2주년을 맞았습니다. 네. 이제 7월 1일부터 해서 하반기 도정을 맡게 됐는데요. 이제 반환점을 돈 것이죠. 사실 이 계획을 세우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이 계획이 제대로 실천이 되고 있는가, 또 보완해야 될 사안은 없는가, 점검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맞아요. 이 오영훈 지사가 제시했었던 20대 공약을 중심으로 해서 좀 짧게 되짚어볼까 합니다. 오, 좋습니다. 그 공약들 굉장히 굵직굵직했던 공약들 많잖아요. 네, 그렇죠. 이 한창 논의가 진행 중인 뭐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부터 시작해서요. 또 뭐 상장기업 20개 육성, 15분 도시, 그린수소 글로벌 허브, 뭐 어느 것 하나 중요하지 않을 수 없겠는데요. 네. 일단 긍정적인 측면에서 접근을 하면은 이 각각의 공약이 당초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한국 매니페스토 실천본부라는 기관이 있어요. 이 전국의 이 시도지사의 공약 이행도를 점검하는 기관인데요. 네. 제주도의 공약 이행률은 작년 말을 기준으로 해서 38%를 넘어섰습니다. 이게 어떤 수준이냐면은 전국 평균이 27%인데 요거보다 이제 10%포인트 높게 나타나는 것인데요. 실제로 당장의 실천이 가능했었던 생태계 서비스 지불제, 또 생애 주기별 통합 돌봄, 이런 정책들은 이미 시범 사업이 시행되고 있고요. 또 전국 최초로 성공한 그린수소 생산은 좀 가장 돋보이는 성과라고 할 수 있겠네요. 네, 그렇군요. 근데 아직 뭐 기간을 두고 지금 시행되고 있는 만큼 남은 과제들도 결코 쉽지만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네, 말씀해 주신 대로입니다. 사실상 이 앞으로는 이제 오영훈 도정의 정치력이 시험대에 오르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 이 제주에 찾아오실 정도로 이 지역 사정에 관심이 많은 시청자분들께서는 익히 알고 있는 내용이긴 하겠지만요. 행정체제 개편, 이게 계획대로는 진행이 되고는 있는데 아직 갈 길이 멉니다. 현재 이 제주시, 서귀포시 이 두 개 행정시로 나뉘어져 있는 걸 가칭 동제주시, 서제주시, 이 서귀포시 이 세 개 구역으로 나누게 되는데 주민 투표를 실시해야 해요. 근데 이게 우리가 하고 싶어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중앙 정부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그러다 보니 제주도 입장에서는 적어도 올해 안에는 이 주민 투표가 실시가 돼야 좀 실무적인 준비를 할 수 있는 시간이 있을 텐데 이제는 남은 거는 중앙과 어떻게 절충을 할 수 있느냐의 문제가 되겠죠. 네. 또 다른 공약을 살펴보면은 뭐 상장 기업 20개 육성도 그렇겠고요. 또 뭐 에너지 대전환 이런 것들도 모두 이제 도정의 정치력이 매우 중요한 영역들입니다. 네. 좀 여러 현안들에 있어서 이 단순히 제주가 가진 힘만으로는 좀 한계에 부딪힐 수 있는 지점들이 있다는 것이 이번 정부 들어서 소외됐다고 할까요? 사실 누군가는 좀 홀대론이라고 표현을 할 정도로 이 중앙 정부와의 절충이 좀 쉽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아직 이제 절반의 임기가 남아 있는 만큼 오영훈 도정이 야당 도지사의 한계를 넘어서 제주가 한 단계 도약하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기를 바라보겠습니다. 네, 그래도 어쨌든 이제 딱 절반이 지나왔는데 아까 얘기해 주셨던 것처럼 데이터상으로는 다른 지역들과 비교해서 좀 더 공약 이행률이 높다고 하셨잖아요. 한 10% 정도.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좀 잘 이행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좀 지켜봐야 될 것 같네요. 네, 다음 소식도 전해주실까요? 예, 다음 소식은요. 많은 도민들께서 좀 소식이 뜸하다 싶으셨을 것 같아요. 좀 한동안 별다른 진전이 없었던 제주 제2공항 소식인데요. 기본계획 고시가 임박했다는 소식입니다. 이 기본계획이 소위 마스터 플랜이라고 하죠. 이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기에 앞서서 이제 그 전제가 되는 방침을 세우는 과정인데요. 이 그동안 사업비 조정의 문제로 시간이 오래 걸렸습니다. 이 제2공항에 예상되는 총 사업비가요, 2015년까지만 해도 4조 8,700억 원이었는데, 이 최근에는 6조 8,900억까지. 약 2조가량이 올랐습니다. 이제 그 사이에 금리나 또 뭐 지가나 건축자재 뭐 이런 것들이 다 상승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예, 요 비용이 이제는 작용한 것인데 네. 이 사업비를 두고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가 그동안 좀 긴 줄다리기를 해왔습니다. 결국은 1조 원 이상 이 사업비를 줄이면서
공항 주변 시설의 규모를 줄이기로 한다는 얘기가 좀 속속 전해지고 있거든요. 일단은 고시될 내용을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정말 우리 흔히 내 월급 빼고 다 오른다 하는데 정말 이것도 올랐네요, 사업비도. 네, 그렇더라고요. 근데 이게 네. 제2공항 문제가 사실 사업비를 떠나서 네. 이 문제가 녹록하지만은 않은 게 이게 한동안 잊고 지냈을 뿐이지 네. 이게 제주섬 내부적으로는 찬반이 워낙에 그렇죠. 치열한 내용이지 아직도 않습니까? 갈등이 좀 있죠. 네, 맞아요. 그렇죠. 사실 돌이켜보면 초창기부터 찬성이나 반대가 어느 쪽 하나 좀 크게 쏠린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만큼 좀 첨예하게 이야기가 오가는 내용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2공항을 반대하는 단체에서 좀 집회가 열리면서요. 주목된 것이 이 제2공항을 조성할지 말지에 대해서 우리 도민들이 직접 결정을 하자. 우리가 자기 결정권을 확보하자. 이런 주장을 폈습니다. 이게 주민투표가 됐든 아니면 갈등조정협의회가 됐든 우리가 우리들의 의견을 모으는 과정을 거치자는 것인데요. 네, 좀 성사될 수 있을까요? 이 주민투표? 그 가능성은 네. 좀 희박해 보이는 것이. 일단은 국토부도 줄곧 부정적인 입장을 밝혀왔고요. 또 당장의 오영훈 지사조차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굉장히 공교롭게 이 제2공항 반대단체가 집회를 하고 있는 같은 시간에 오영훈 지사가 제주도청 출입기자단과 출범 2주년 간담회를 갖고 있었어요. 이 자리에서 제2공항 주민 수용에 대해서 범위를 벗어나는 새로운 형태의 의사결정 과정은 수용하기 어렵다.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게 기본계획이 고시되면 앞으로 환경영향평가가 시작될 텐데 그 과정에서 충분히 도민들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는 내용이 이제는 오영훈 지사의 주장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실시 설계 또 환경영향평가 심의를 거쳐서 토지 보상 협의까지 이제는 진행이 될 텐데 사실 찬반 갈등을 온전히 피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여서 좀 해법 마련에 고민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사실 제주 제2공항 사업 자체가 뭐 사업 시작 때부터 사실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 용역 단계에서부터도 굉장히 많은 찬반 갈등이 있었기 때문에 네. 앞으로 정말 쉽지 않은 길이 아직도 남은 건 아닌가 하는 좀 걱정이 되는데 기본 계획 고시가 어떻게 나올지도 좀 지켜봐야 되겠고 또 그 이후에 또 어떤 또 영향들 또 어떤 후폭풍들이 좀 있을지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나오는 뉴스들도 추가로 좀 알려주시고요. 네. 다음 소식도 들어보겠습니다. 예. 좀 보다 가볍게 전해드릴 수 있는 소식을 좀 추려봤어요. 좋아요. 네. 가벼운 소식. 이번 주에 전국적으로 제주도가 좀 주목을 받은 이슈가 있었습니다. 뭐였죠? 제주 공무원은 금요일 오후 1시에 퇴근한다. 봤어요. 저도 그 주 4.5일제 근무. 네, 주 네. 4.5일제 근무가 이제 전국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제주도에서 이제 근무를 도입을 합니다. 최근에 정치권을 중심으로 해서 주 4일제 도입에 대한 이야기가 좀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좀 이를 선제적으로 접근하자는 취지입니다. 주 40시간 근무는 유지하되 월요일부터 목요일 중에 4시간을 이제 따로 추가로 근무해서 금요일 오후 1시에 조금 일찍 퇴근을 해서 휴식을 보장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제주도는 이 4.5일 근무제가 적용이 되면 직원들의 업무 효율성이 높아지고 또 근무 만족도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는데요. 또 막상 금요일 오후에 또 사무실이 텅텅 비다 보면 네. 민원 서비스의 질이 하락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지 않습니까? 네. 제주도는 부서별 특성에 맞춰서 좀 순환 근무자를 조정하는 식으로 일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네요. 네, 그렇군요. 그리고 우리가 또 소식 좀 하나 좀 더 들었으면 하는 게 최근에 그 추가 배송비 지원 관련된 뉴스가 있었어요. 맞다. 예, 예. 네. 정보 전달 차원에서도 전달해 드릴 수 있는 이것도 굉장히 좀 중요한 정보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아직 홍보가 많이 안 됐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최근에는 또 많은 분들이 또 많이 몰려서 신청을 했다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네, 그렇죠. 사실 추가 배송비가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이 택배 추가 배송비가 사실 작년부터 지원이 되고는 했었는데 그때만 하더라도 신청 절차가 너무 까다로워서 신청을 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았었거든요. 이 신청 절차가 굉장히 간소화됐습니다. 이 전용 홈페이지가 만들어졌어요. 요즘은 누리집이라고도 하죠. 이 택배 추가 배송비가 이제 신청을 하려면 네. 뭐 통장 사본과 뭐 또 송장 번호에 구매 영수증 캡처에 그러니까 여러 가지가 워낙 복잡하다 보니까 예전에는 이게 신청 방법이 되게 복잡해서 하기 어려웠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제 주변 분들도 네. 야 이거 3천 원 받으려고 내가 이렇게까지 스트레스를 받아야 하나라면서 도중에 포기하는 경우들까지 네. 또 있었는데 이제 이게 간편해지는 겁니다. 어떻게 간편해지죠? 이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약간 저 처음에만
이런 통장 번호 이런 것들 구매 영수증 같은 것들을 스마트폰으로 촬영을 해서 올리면은요 처음 등록을 하면은 그 이후에는 자동으로 저장이 돼서 계속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게 연간 1인당 40만 원까지 한도 내에서 지원이 가능하거든요. 제주에서 필요한 뉴스들, 우리가 알아야 될 뉴스들, 피와 살이 되는 뉴스들을 잘 모아서 오늘처럼 잘 소개해 주시면 이 시간을 기다리는 분들이 더 많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더 노력해보겠습니다. 네, 오늘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제주의 소리 박성우 기자님과 함께했습니다. 자, 이번에는 한 주간의 문화가 소식을 전해드리는 시간인데요. 네. 지금 뭐 전국적인 순회전을 열면서 인기를 끌고 있는 전시가 있습니다. 바로 이건희 컬렉션인데 그렇습니다. 이미 제주에서도 지금 진행이 되고 있죠. 맞아요. 네, 근현대 미술 작품들은 제주 도림미술관에서 현재 열리고 있고요. 그리고 옛 서화 작품이나 조각, 불화 같은 것들은 국립제주박물관에서 열리고 있는데요. 그 소식과 더불어서 따뜻한 감성이 돋보이는 사진전까지 함께 모아서 준비해봤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전국 순회전을 거치며 인기를 끌었던 고 이건희 회장 컬렉션이 드디어 제주를 찾았습니다. 어느 수집가의 초대 고 이건희 회장 기증 특별전이 8월 18일까지 국립제주박물관에서 마련됩니다. 고 이건희 회장이 기증한 2만 1,600여 점의 문화유산 가운데 360점을 엄선해서 이곳에서 선보이고 있습니다. 2022년 서울 전시를 시작으로 광주, 대구, 청주를 거쳐서 이번 제주에서 특별전을 열게 되었는데요. 네, 제주의 올레를 상징하는 나지막한 담장을 들어서서 수집가와 차를 한잔 나누는 공간으로 전시가 시작됩니다. 올레를 따라 들어가면 불가시나무로 만든 찻상이 관람객을 초대하는데요. 차 한 잔을 나누며 대화하듯 작품 세계로 안내합니다. 옛 사람들은 어떤 물건들을 곁에 두고 싶었을까요? 작품 책가도와 직접 큐레이션한 소품에서 가늠해 볼 수 있습니다. 제주의 고 가구와 민화들도 어우러집니다. 제2부 수집가의 몰입에서는 수집가의 눈길을 따라 수집가가 사랑했던 서화와 도자기에 몰입하는 경험을 느껴보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전시장으로 들어서면 섬세하고 뛰어난 완성도를 보이는 다양한 서화 작품들이 눈길을 끕니다. 청자부터 백자에 이르기까지 수준 높은 도자의 세계를 만나는 것도 큰 기쁨입니다. 제3부 수집가의 성심에서는 온 마음을 다해서 옛사람들이 만들어내고 사용했던 종교적 열망이 담긴 문화유산들을 만나보실 수가 있고요. 3부 전시장에 들어서면 다양한 불화와 고려 범종 등 불교 관련 작품들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많은 이들이 기다렸던 이건희 컬렉션. 전시 기간 내내 사람들의 발길이 끊이질 않습니다. 조금 더 일찍 와서 여러 번 볼 걸 그랬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 특히 이 전시실 같은 경우에 이제 불교 미술 중심으로 되어 있는데 얼마 전에 호암미술관에서 했던 그 진흙 속에 핀 연꽃처럼이라는 전시를 보고 왔어서 더 그 연장선에서 그런 여운을 느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작품들도 흔히 볼 수 있는 작품들이 아니어서 좋았고 그 작품들을 그냥 전시한 게 아니라 영상이랑 소리랑 뭐 조명까지도 잘 이렇게 만들어주셔서 그 작품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이어서 좀 좋았던 것 같습니다. 이제 마음 따뜻해지는 사진전으로 걸음을 옮겨볼까요? 사진작가 김린성의 사진전, 말재년 대령오라가 제주시 중앙로의 한 갤러리에서 마련되고 있습니다. 말재년이 어떤 그 가족 안에서 소외된 어떤 그런 존재거든요. 여기서도 지금 약간 소외되고 결핍되어진 어떤 그런 사람들이에요. 사진 속 인물들은 작가가 수십 년 전 촬영하기 시작한 할망의 얼굴부터 제주 올레길에서 만날 수 있는 평범한 이웃들입니다. 이걸 좀 만나게 된 계기는 이제 할머니거든요. 저 앞에 보면 이제 문풍지 싹 열고서 톡 앉아 누구고 하면서 딱 앉아서 그 사진을 찍혀주는 그 할머니가 처음이거든요.
그 주석장의 사진들이 여기까지 오게 한 거죠. 이 2023년까지 사진을 찍게 한 거예요. 나무토막처럼 굵고 주름진 할망의 손. 맑게 개인 하늘 같은 아이들의 표정. 지금은 혹 사라지거나 잊혀진 우리들의 표정이자 풍경입니다. 보는 이를 따뜻하게 안아주는 것 같죠? 非常棒，就是因为整个的，就是应该是讲了一个老奶奶的一个最后的生前的一个她的一个生活状态，就是整个艺术形式的表现，我还是个人很喜欢，非常棒，就摄影的这种感觉也非常好。 오랜 제주의 풍경들이 마음을 따뜻하게 합니다. 여기 전시장에 있는 사진들을 보면 그 흡족하지 못한, 풍요롭지 못한 시대를 살아온 할머니들이 그분들의 얼굴 주름과 아주 손톱까지 닿은 그런 손, 휘어진 손에 그들이 살아온 삶의 시간들이 또 그 생활들이 켜켜이 이렇게 쌓여 있어요. 그분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 지나간 시간들에 대한 어떤 생각들을 같이 나눌 수 있으면 좋겠어요. 서화와 청자, 불화에 이르기까지 넓은 스펙트럼으로 옛사람들의 삶과 깊은 예술 세계를 보여주는 고 이건희 컬렉션. 시골 툇마루에 앉아 느끼는 풍경처럼 마음이 따뜻해지는 김민성의 사진전까지 이번 주말엔 꼭 느껴보세요. 네, 정말 제주에는 이제 문화를 우리가 이제 향유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네. 더 많이 늘어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앞서서 보신 그 김린성 작가의 사진전뿐만 아니라 이건희 컬렉션까지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게 참 많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네. 그리고 국립제주박물관 이건희 컬렉션은 사실 제주 도민들뿐만 아니라 제주에 오시는 여행객들도 참 많이 찾으신다고 그래요.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 번 관람하는 N차 관람, 뭐 영화에서도 그렇지만 전시도 N차 관람하시는 분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자, 그럼 이제 계속해서 주말 날씨 저희가 전해드리겠습니다. 대체로 맑은 날을 보이다가요, 낮부터는 차차 흐려질 수 있다고 하네요. 그리고 일부 지역에 따라서는 짧게 소나기가 내릴 수도 있으니까요. 혹시나 내가 이날 야외 활동을 해야겠다 미리 계획을 해두셨던 분들은 작은 우산을 또 준비해 주시는 게 좋겠고요. 그리고 밤사이에는 일부 해안 지역에서 열대야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또 기상 정보를 잘 참고하셔야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7월 7일 일요일의 날씨입니다. 일요일에는 아침부터 흐리고요. 비 날씨가 예고되고 있는데요. 비는 저녁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외출 계획이 있으신 분들은 미리미리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번 주말 동안에 정체전선 위치를 비롯해서 우리나라 주변 기압계 변화에 따라서 좀 다양한 날씨가 펼쳐질 거라고 예상이 된다고 합니다. 네. 최신 예보에 귀를 쫑긋 기울이셔서 아무래도 주말이고 하니까 다양한 계획들 많으실 거 아니에요. 날씨 잘 체크하셔서 계획에 차질 없도록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난달 19일부터 제주에 장맛비가 시작이 됐는데 야, 벌써 장마가 중반부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건강 또 질환에 사고에 유의하시는 또 그런 시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비가 오는 날에는 좀 야외 가실 때 운전한다 하시면 안전운전도 하셔야죠. 그렇죠. 네. 네, 무엇보다 안전운전 중요하고요. 우리가 이런 좀 우울한 얘기만 했지만 그래도 네. 비가 오는 날에 또 그 분위기가 있어요. 제주는요, 네. 사실 이 비 날씨를 즐길 만한 곳입니다. 맞아요. 제주에 비가 왔다고 아, 여행 망쳤어 이게 아니라 제주의 비 날씨를 따라 서 떠나는 여행을 가보시는 것도 맞아요. 매력 만점이 될 겁니다. 비가 와서 오히려 좋아할 수 있는 그런 여행지들 정말 많거든요. 그리고 또 좋은 노래, 또 즐거운 분위기에서 이 장마도 잘 즐기면서 우리 꿉꿉한 날씨에 지지 말고 우리 마음만을 상쾌하게 이 장마를 잘 견뎌보자고요. 네, 자 생방송 제주엔 오늘 처음으로 첫 방송으로 보내드렸습니다. 네. 앞으로 생방송 제주엔과 함께하시면서 이 다양한 제주의 소식, 현장 소식, 문화 소식, 많은 먹을거리 소식까지 여러분께 돌려드리겠습니다.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저희는 오늘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더욱더 알찬 내용으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매주 목요일 저녁 생방송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